아, 이래 이제 표고도 여기서 이제 키우고 계시네. 아이고, 쪼매난 게 이게 지금 열리가 있네. 요 안으로는 아예 쪼매난 게 있네요, 표고가. 예, 텃밭에 뭐 여러 가지 싱가 놔놓고 그렇게 이제 저는 가지도 심어놨지. 가지하고 뭐 여러 가지. 이거 곰치 아닙니까? 곰치. 곰치도 심어놔놓고 몸에 좋은 거는 저 많이 싱가 놔셨네요. 예. 소나무 심었어. 소나무를 30몇 년 전에 심었는 소나무. 아. 타내서 타내고 그 아, 그러시구나. 아, 질터라 이거. 원래 집터라야? 질터. 그러시구나. 소나무 심어가 타내고 있어. 저 쪼매난 거는 소나무 저 분재라야? 그 새끼 그 낳는 거를 뽑으다가 그 치마나 이 아, 모양이, 그러니까 벌써 표가 나네요. 모양 잡아놨는데 형님, 저 커피 잘 마시고 갑니다. 아주 예. 고맙습니다. 갈게요. 예. 네, 마을이 여기가 저 돌담길이 참 보존이 잘 돼가 있습니다. 동네 경관도 참 좋고 이안 보이소? 이 마을에 이런 돌담길이 되게 많습니다. 동네가 산 아랫자락에 위치해가 있으니까 푸근하게 그렇네요. 안녕하세요. 예, 마을 저 경치 보고 구경 왔습니다. 뭐 심으세요? 아, 예. 아, 이 대파 한동안 이파 때문에 또 난리가 났지. 금파 캐삭고. 아, 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또그 돌담. 이런 저 전통 한옥집이 또 보이네요. 아, 딱 이런 돌담길이 참 조성이 잘 돼가 십니다. 이런 집 같은 경우에도. 아, 이 집도 지금 빈 집인데, 그래도, 아, 여기가 저 집이 일부가 지금 그, 무너졌는 모양이네요. 이게 집, 그, 기둥으로 받쳐 쓰던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나무 기둥이 지금 남아가 있네요. 예, 위에도 한번 보이세요. 이렇게. 아, 석가래하고는 지금 그런대로 지금 보존이 다 돼가 있습니다. 이게 옛날에 이 정도 저 집이면은 그저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그좀그잘 살았는 부자 그런 그집 같아요. 보니까 아 이래도 또 뒤로도 또 문이 또 있네. 예, 안쪽으로도 집이 또 있네요. 아, 집이 이게 상당히 큰 집이구나. 예, 집을 관리를 그잘 하신 것 같아요. 이런 집은, 야, 이거 보기 힘든데, 예, 나무 문하고 아직까지도 이래, 그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. 아, 또온게 억수로 크다.
예, 이 집은 지금 보니까 누가 지금 그 관리를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. 뒤에 옹기도 아직 많이 남아가 있고, 이게 옆에는 지금 그 나무로 그 벽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 붙여놨네요. 집이 참 정감 있고 좋아 보입니다. 요새 어디 가도 이런 나무 문이 참 보기 힘들어요. 그지? 이래 보존이 참 잘 돼야 될 긴데. 이게 방이 현재 봐갖고는 하나, 이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방인가? 아니면 문 열면은 그 안에 큰 마루가 있든지. 보통 그 옛날 집 보면은 그 양쪽으로 그 방이 있고 중간에는 보통 대청마루, 그 안에 마루가 큰 게 이제 그 가루질러가 그렇게 있잖아요. 여기 이제 방에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그 디딤돌로 그 받쳐갖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네. 아, 이게 들어가는 큰 문이구나. 예, 이 집은 보니까 옛날에 그 마을에 되게 크게 그 부자이셨는 그런 저 느낌이 듭니다. 기둥이 참 멋스럽네. 예, 마을 요 안쪽으로 요렇게 실 개천도 흐르고, 여기 요 보시면은 요 이쪽에도 이제 그 돌담이 요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약간 무너진 것도 보이는데 돌담이 이렇게 저 많이 있습니다. 요 마을 큰 나무 아래 이제 정자, 예, 여기가 이제 마을 쉼터인데, 아이고야, 요 저 앞에 저도 이제 빈집이구나. 예, 저도 시골 마을 이래저래 다니면서 그 마을 안에 이렇게 큰 나무가 한 세 그루 정도 이렇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으니까 보기가 억수로 좋네요. 아까 동네 아줌의 말로는 한 5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네, 마을이. 여기가 마을 저 보호수네. 예, 큰 나무가 이제 세 그루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주변으로 전부 이제 그늘이 들이워져 가지고 여름에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그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하고 극하신다고 합니다. 바람이 저 마을이 골짜기에 있었는가 바람이 선선하게 진짜 잘 불어주네요. 이거는 저 공동 그 옛날에 공동 우물로 이제 쓰시던 것 같은데 아이가 이래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. 물은 안에 없겠지요. 아이고, 더럽불락 부서질까봐 못 들겠다. 예, 산자락 안에 여기도 그 집이 하나 있는데, 아, 여기도 그냥 빈집이구나. 예, 시골 마을에 여기도 그 빈집이 어느 정도 마을에 또 있다고 하시네요. 예, 옛날에 저거 그 탈곡기네. 곡식 털어내는 거. 이게 아직 지금 녹이 많이 썰었네, 이제는. 아, 이 집도 상당히 큰데, 이래 이제 또 빈집으로 남아가 있네요. 언뜻 봐도 방이 하나, 둘, 세 개. 집이 두 칸인데, 방이, 한 집에는 방이 네 칸이고, 그렇습니다. 예, 이쪽 편으로 이어도 이제 집이, 여기도 방이 한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아,
이 가마솥이 아예 그대로 남아가 있습니다. 이 밑으로 이제 그 불을 떼고 그렇게 이제 그 난방을 이제 하셨네. 이 집도 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마당도 널찍하여.